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핸드폰을 추가로 구입하느라고요. 이번에는 오는 4월과 5월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아무 곳에도 공개가 안 된 첫 사진을 공개합니다. 우리 황용님이요,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맛집을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2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도착해서 먼저 리허설 하는데요. 날짜를 보면은 2024년 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겁니다. 최PD 해물칼국수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677 양촌리 341-1번지인데요. 우리 청주 콘서트 현장에서는요, 한 20분에서 25분 거리입니다. 우리 황용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 대표 분과 사진을 찍었는데요. 최PD 해물칼국수는요, 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주위에 한 3개 정도의 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용씨가 먹은 집을 가려면요, 최PD 해물칼국수 본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양촌리 341-1번지에 있는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청주 팬들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 택시 운전을 하는 우리 청주 사랑님께서 황용씨 사인과 사진을 그래도 액자에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액자를 직접 만들어서 사장님께 직접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성이 대단합니다. 황용님이 들린 최PD 해물칼국수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날 휴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황용님이 맛있게 먹은 해물칼국수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해물칼국수를 시키면요, 우리 맛 좋은 튀김이 나오고 아주 푸짐하다고 하는데요. 전국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황용님 정말 인성 대단합니다. 황용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4월 5월 콘서트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주 콘서트 궁금하시죠? 청주 콘서트 현장 영상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살고 싶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살고 싶다.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코너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긴 해요. 네, 감사드리긴 한데 아니에요. 그 박수 조금 이게 좀 그렇더라고. 메인 무대보다 이 코너가 조금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요? 바람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저도 그 생각했죠. 아,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진짜 좀 살짝 이상하긴 좀 하지만 뭐 메인 무대가 더 즐거우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 다음 사연은요. 자, 1층 2구역 15열 10번 강미숙님. 그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교복도 입고 싶어. 자, 그러면은 제가 사연을 읽어드려 봐야겠죠?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숭신여고 수입곤추 김홍철 선생님을 찾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게? 아, 왜 수입곤추냐고요? 그때 당시 수입한 고추가 매워서 화제였는데, 김홍철 선생님이 한 번 혼내면 고추처럼 맵게 눈물 쏙 빠지게 혼낸다 해서 수입고추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저는 고2 때 사춘기가 늦게 와서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난 이 집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싶어 가출을 결심하고 큰 가방에 즐겨보던 책들과 옷들을 꽉꽉 채워 무작정 서울 남양동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겁도 없이 아이 돌보미를 구하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인데 그땐 진짜 진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걱정하실 것 같아 집에 전화를 했고 엄마가 바로 데리러 오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 저의 첫 가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학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무서운 수입구치 선생님이 제가 미간결석을 한 것을 알고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보내셨고요. 결국 가출로 인한 결석이었다는 사실을 들켜버렸죠. 이제 학교에 가면 수입고추한테 죽었구나 눈앞이 깜깜했는데 아니 글쎄 김홍철 선생님은 저를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시며 평상시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었던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안도감과 감동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지요. 수입고추 김홍철 선생님, 그땐 어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서야 말씀드려요. 아마 그때 선생님이 저를 혼내셨더라면 오히려 더 삐뚤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고 정말 뵙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용인 팬분들이 전국적으로 발이 넓으시니 혹시 연락 끊긴 내 고교 동창 주접수 좀 찾아주세요. 숭신여고 다녔고 나보다 두 살 많은데 그걸 졸업 때 말해준 정순아 어딨니? 보고 싶다. 나 강미숙이야. 꼭 연락 주길 바란다. 명단 보고 싶다 라고 신청곡은 이문세 선생님의 소녀를 보내주셨어요. 여기가 지금 뭐 TV는 사랑을 줄 거예요? 너무 사연이 많은데 이제 사랑까지 찾아드려야 되고 진짜 별걸 좀 다 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일단 뭐 강민숙님과 수신여고 시절 함께했던 수입고추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두 살 많은데 졸업할 때에서야 나이를 밝히셨던 주접수님 강민숙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황경호 팬카페 바라다이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찾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강민숙님 덕분에 이제 학창시절 생각나신 분들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신청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년 들려드릴게요.